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강단을 통해서 믿음의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치유를 받고 영육간의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언약 잡은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강단 언약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또한 현장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한 이 믿음의 간구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일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만드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 위임,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위임, 왕권을 상실하고 또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이렇게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WIO with Immanuel oneness가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최고의 응답받는 믿음,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일 겁니다. 또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로 오직의 믿음인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정말 뭔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뭔가 되려고 했는데 꼭 나를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의 믿음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직의 믿음 아니고는 오직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오직의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당연히 오직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십니다.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당연히 죽은 믿음이다 라고 17절은 말씀하지요. 20절은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은 행함을 보고 믿음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삶을 보고 믿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확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12장 21절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고 믿음은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가치감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4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절대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험 올 수 있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험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하여 시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후에 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또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유혹의 시험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마귀가 온갖 술책을 부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험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강단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이 이제는 테스트로 응답의 시간으로 유혹이라면 참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시련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연단이 되어지고 순금같이 나와지는 그러한 행복의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끈기 있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마침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떻게 보면 개 같은 취급을 받고 또한 개 같은 취급 받아주는 천한 여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개도 주인의 개가 아니겠습니까?
개도 주인이 주어야 먹고 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 소원대로 되더라. 이처럼 인내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바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순국 같은 믿음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은혜로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큰 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붙잡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받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간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빈 곳, 믿음이 버려진 곳,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곳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함께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이 본당헌당과 237 복음화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큰 믿음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